자, 올해 2024년 우리 군포 중북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죠. 자, 시작.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을 무대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길가에 큰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판에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어른이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물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딱 글씨가 써 있었어요. 어떤 글씨가? Adult Baby. 그러니까 자, Adult Baby. 그러니까 Adult Child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른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아이. 자, 이 어른아이는 몸집은 어른인데 어때요? 이 상태는 정신상태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횟수로는 나이, 횟수로는 어른인데 하는 짓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자, 이런 사람을 어덜트 차일드, 어른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아이는 성장은 했는데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이런 상태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아니 이 정신상태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본인은 힘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러한 성장은 참 바람직 못한 성장이죠. 자, 우리 군포 중부교회는 계속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르게 성장을 해 가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로 합당한 역할을 풍성한 능력 안에서 수행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아주 바르게 성장을 해야 돼요. 바르게. 자, 그럼 우리가 이 바르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의 성장의 방향, 그리고 목표를 확실하게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 교회가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교회 스스로 정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르게 되면 됩니다. 자, 거기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랬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이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집단적으로는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 하나가 된 이러한 그 상태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이 성전 올라가는 노래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곧 시편 133편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이 시편 133편의 상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하나됨, 그 가운데 질서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그리할 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곧 성령이 흘러내리면서 아주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아주 흠뻑 이렇게 적셔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바로 그 복은 영생입니다. 자, 그런 교회, 이러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 모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또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되는 이런 그 목표는 사실 하나님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정하신 것은 창세 전에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자,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형상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범사에 이 주님에게까지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항상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 이거는 사실 2024년의 목표만 아니라 우리 그 평생의 목표가 아마 될 거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집단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대답을 해요. 이건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소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요한 1서 3장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생명이 없다. 이건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이 성품은 한마디로 사랑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항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목표가 없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탁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 왜 그럴까요? 어머님의 고귀한 희생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희생을 생각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희생의 대명사 누굽니까? 어머니.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려진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저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렇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준다는 거예요. 저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 아니 이렇게 큰 희생을 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이. 사랑은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표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목표가 뭘까요? 바로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하나됨을 목표로 하자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일까요? 온유한 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요,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 아버, 그냥 내가 참으면 되겠지, 희생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막 그 집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참아는 주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내가 내 아내의 의무는 다 할 거야? 뭐 남편의 의무는 다 할 거야? 근데 그런데 이 도대체 마음으로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하나됨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냥 참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과 하나 되려고 하니까 참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성품을 갖게 되고 그 성품은 사랑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한 가지 목표가 있다.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숙한 교회일수록 무엇이 잘 될까요? 연합이 잘 됩니다. 서로 막 소통이 잘 되고 서로 막 하나가 돼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군포 중무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장을 위한 그 방법에 관한 이 올바른 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이제 지식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 머물 때, 우리들이 그,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는 뭘 가리킬까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구속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이 평안을 줍니다.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자유지간, 제가 이제 그런 그 막 말씀대로 이렇게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자라와가지고 정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지금 그 성경책이 어디로 왔는지 없어졌는데 아주 막 그 성경책이 너덜너덜 거릴 정도로 막 색연필로 막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저렇게 표시하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이 그때 다 본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이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저한테 메모하는 습관이 없어요. 왜냐면 전함으로 한번 딱 듣잖아요. 그냥 외워져 버려요. 성경 구절 외우는 것도 한 두세 번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냥 외워져요.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메모하는 습관이 없는데 그때 막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께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많이 깨달아요.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께 자신이 없어지고, 이제 그러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정말 그때 제가 깨닫게 된 이 복음. 이 복음은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능력이었어요. 단순히 이 죄에게서 해방되고, 응? 이 정죄감에서만 해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이기게 하더라고요. 죄를 이기게.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그 유대인, 이 정통 유대인에 관한 그 좀 영상을 보았습니다. 뒤에도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반시온주의라고, 반시온주의.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약 900만 정도 되는데 이 반시온주의자는 약 12%인가? 그래도 한 120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왕국을 세울 때까지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지금 이스라엘 정부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막 지독하게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지독하게 많이 보는데도 이 사람들이 못 깨달아. 자기들이 죄인 것을 이렇게 못 깨달아요. 근데 좌우지간 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사람들이 13살부터인가 그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토라, 이 토라가 뭐냐면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가르쳐서 토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공부하는데 아침 8시 30분부터 밤 10시 반까지 이 토라를 공부한대요. 토라를. 그래가지고 거기는 결혼도 한 남자가 18살, 19살에 결혼한대요. 그리고 남자는 다른 공부가 필요 없어. 무조건 토라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라를 제법 많이 안다? 아주 막 비상하게 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혼할 때 등급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그 좀 괜찮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결혼할 때 신부 쪽으로부터 한 2억 정도 지참을 받고요. 아주 좀 뛰어난 것 같다 그러면 한 6억 7억 정도 이렇게. 그리고 결혼해서도 돈 안 벌어요. 오직 토라만 공부해. 그 일반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기초 수학 하는데 뭐 과학 이런 거 공부 안 한대요. 그런 공부 누가 하느냐? 여자가 안 돼요. 왜? 남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영광스러운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를 키우는 것도 다. 그래서 내가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 막 토라를 연구하면서 죄를 지창치려고 막 철저히 윤리교육을 시키는데 근데 결혼도 연애 절대 없어요. 랍비들이 중매를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때까지 만날 수가 없어요. 전화기도 휴대폰 못 써요. 이 랍비들이 딱 인정해준 폰 하나가 있어. 뭐냐면 문자도 안 돼. 오직 통화만 되는 이 전화기를 쓰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그 윤리교육을 시키려고 남자들한테 땅만 쳐다보고 다니게 한대요. 땅만 쳐다보게. 왜? 여자를 보고 이제 이상한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근데 저는 그런 예시바를 다니지 않았어도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했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예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상책이다 해가지고 정말이에요. 땅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어깨가 굽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구원받고 났을 때 이 복음이 단순히 내 죄만 다 주님 영혼을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더라고요. 능력이 돼요.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단순히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었고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내 속에 변화가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이 능력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절대로 무뎌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잘 분별을 해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계속 날카롭게 잘 벌어진 상태로 가지고서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잘 전해야 돼요. 요즘 보면 그 이제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워낙 좀 이제 사회 뭐 이렇게 폐단도 가져오고 또 이제 일반 이 교회들 가운데 무리들 일으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복음이 이제 그러면서 좀 많이 일반화가 되기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지간하면 요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이제 구원 받은 것처럼 얘기도 하고 또 아주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깊이 그 대화를 해보면 아, 구원 안 받은 게 딱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잘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예리하게 잘 벼려진 복음을 가지고 딱 우리가 이제 상담돼주고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 복음, 이 정말 그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이걸 우리가 잘 간직하고 계속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이런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이 특히 우리 이 모임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 복음의 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자,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은 뭘 가르칠까요? 이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 가지고 내가 개별적으로 경험한 이 주님 그렇게 알아가는 알미 아니라 주님이 객관적으로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게 있죠.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만 주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주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통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예시바라는 학교에 가가지고 평생 동안 이 토라를 공부한대요.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30분까지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보는데도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주해가지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한시도 쉬지 않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이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믿음 또한 엉터리가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의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믿음과 삶이 이렇게 좌우가 됩니다. 이 성경 번역을 보면 성경 번역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번역가는. 근데 종종 보면 이 성경 번역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번역한 이 번역들이 있어요. 그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럴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장 7절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됐다? 우리말에 이제 생령이 됐다 이랬는데 생령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역을 보면 리빙 소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리빙 소울이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옛날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리빙 소울 이게 히브리어로 뭐죠? 어? 이 주자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네펫이 하야. 역시 똑똑해. 네펫이 하야. 근데 이 네펫이 하야가 사람한테만 사용된 게 아니고요. 바다 생물, 땅의 생물한테도 네펫이 하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비, 그 다비 형제님이 번역한 그 다비 성경에는 이 바다 생물도 땅의 생물도 영어로 living soul로 번역을 했어요. 사람과 똑같이. 근데 킹제임스는 사람한테만 리빙 소울로 번역을 하고 바다 생물, 땅의 생물은 리빙 크리에이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죠. 그렇죠? 네펫이 하야 그랬으면 똑같이 리빙 소울로 번역을 해야지. 이 네펫이가 소울 혹은 비잉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왜 바다 생물, 땅의 생물은 리빙 크리에이처라고 번역을 해놓고 사람한테만 리빙 소울로 말했을까요? 이게 이제 일종의 해석이 곁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막 설교를 합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설득을 시켜요. 사람들이 막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엉터리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한 그 어떤 설교나 가르침은 사실 엉터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습득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며라. 자,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애들은. 뭡니까? 먹고 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려면 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말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식사 시간을 놓쳤어요? 막 허기집니다. 그래도 이제 막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 상태로. 제일 먼저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게 됩니까?
냉장고 문을 열든지 그러죠. 뭐 먹을 거 찾잖아요.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냐, 말씀에 대해서. 그 부흥 강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후딱신자. 후딱신자가 뭔지 아세요? 후딱신자. 성경책을 선반했다 놔뒀다가 일요일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꺼내보니까 먼지가 쌓여서 후딱 해서 성경책 들고 온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죠. 뭐 요즘은 이제 책이 아니고 뭐 그냥 전화기로 해도 볼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다? 이거는 참 문제가 있죠. 이 신체적으로도요.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데도 시장기를 못 느끼는 거. 이거 병이에요. 그래 안 그래? 영적으로 이런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참 많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엊그제 그 대학로 모임에 김주달 형제님 만났었는데 우리 유성님과 함께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자다가 자기가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설교하기 위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연구만 하고 자기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걸 얘기하고 지금은 자기가 말씀을 먹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먹고 있다고. 근데 그 먹고 있다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분별하고 공부만 하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연구만 하고 음식은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 한경 공부만 해. 막 말씀 듣고 또 그룹교제 하고 근데 먹진 않아. 자, 말씀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제가 옛날 대전에서 처음 개척할 때 그때 주일날 이제 말씀 끝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집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 말씀을 먹는 사람은 지금 현성인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 저만 계속 쳐다보게 돼. 내 말씀을 안 먹으니까 쳐다보는 제가 대전에서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주일날 모든 집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혼자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눈 말씀을 전한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지연해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다만 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받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양신 말씀을 흡입하듯이 정말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 먹는 대로 산다 하는 말 있죠. 들어봤죠? 콩나물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콩나물 대가리 나오게 돼 있어요. 통깨 섞인 거 먹으면 통깨 그대로 나오더라고.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은요, 입으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성도만 만나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만 만나면. 근데 성도만 만나면 유튜브 본 거 얘기하고, 뭐 드라마 본 거 얘기하고, 뭐 명품 가방 얘기하고, 막 자동차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은 그것만 먹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말씀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실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9절.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우리 고백했습니다. 이 몸을 친다 할 때 친다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피아조. 근데 이 말이 이제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본 뜻은 뭐냐면 눈 아래를 때린다는 거예요. 히포피아조가 그러니까 눈을 멍들게 하다. 우리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한테 맞았다! 고 이렇게 분장할 때 주로 어디 표시하죠? 예, 눈탱이를, 이렇게 표현, 눈탱이를 반탱이로 만들어. 그게 히포피아죠.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인정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거칠게 대하다, 학대하다, 이런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데 그냥 여지없이 내 몸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팬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눈 미칠 때면 어떻게 될까요? 대낮에도 별이 보여요. 대낮에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마 말씀이 그냥 어떤 때는 물론 그 사도 바울 같은 분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순순히 잘 행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될 때가. 그럴 때는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타협하지 않고 자기 눈을 막 밤탱이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막 때로 몸이 안 좋아서 막 내 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냥 패라는 거야.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이거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직접 몸소 자기가 실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걸 잘 먹고 우리가 이걸 실행하는 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머리만 크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성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 이렇게 오래 써서 미안한데요. 아무튼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해져 봅시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이런 교회 이뤘으면 좋겠습니다.